왔어? 어, 왔어. 오랜만이야. 아이고, 오늘하고 고생했다. 그래. 야, 근데 니네는 어째 내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대? 뭘 못해? 초초로가 뭐야, 초초로가? 초초로. 하여튼 오늘하고 수고했고. 힘들었어, 오늘 내가 지금 니한테 좀 물어볼 게 좀 많아가지고 좀 오라 그랬어. 잘했어. 지금 니네 니네 나라 일본에 경마장이 몇 개나 되냐? 많지. 지방하고 중앙하고 해서 한 경마장 25개 정도 되지. 장애 발매소가 한 100, 한 20개 될 거야. 중앙 경마장 10개. 도쿄, 삿포로, 추교, 나카야마, 하코다테, 고쿠라, 교토, 후쿠시마, 한신, 니카타. 아따, 숨차다. 거기다가 중앙경마장 장애발매소가 한 37개인가 한 40여개 돼. 그리고 또 지방경마장 있잖아. 지방경마장 NAR. 그게 남관동 4개 경마장, 오이, 후나바시, 가와사키, 우라와 있고, 뭐 모리오카, 사가, 히메지, 고치, 나고야, 소노다, 가나자와, 미즈사와, 오비로, 카사마츠. 숨 넘어간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배팅, 전화, ARS 투표 다 돼. 아따, 많기도 하네. 그 니네 한국은 얼마나 되는데? 우리 한국? 세 개. 그 화천, 제주, 부산 3개. 그래? 그 다음 뭐 장애 발매소. 왜 그거밖에 없어? 한 30몇개 돼. 아이고, 그래갖고 경마하겠냐? 경마할 맛도 안 나왔다. 그럼 니네 그 배팅 승식은 좀 몇 개나 되고 그럼 혹시 또 구매 상한선 같은 거 있어? 구매 상한선? 구매 상한선이 뭐냐? 뭐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냥 무제한 배팅이야, 무제한 배팅. 뭐 구매표 한 장에 1,000만 엔 1억도 놓지. 구매 상한선이 뭐야? 우리 승식 보자. 단식, 연식, 단식, 연식 플러스 묶음 번호, 복승,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복연식, 뭐 한 9개인가 되는갑다. 9개. 그 니네 그 세금 공제한 다음에 배당 나오잖아. 그 세금 공제한 다음에 적중 환급률은 또 얼마나 되냐? 아, 세금 공제한 다음에 환급률이 중앙경마 JRA는 75%, 그 다음에 NAR 지방경마가 74.2%,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니네 한국은 얼마나 되는데? 우리는 100배 넘으면 세금 띄고 200만 원 넘으면 또 띄고. 아주 골 때려. 와, 진짜 골 때리네 한국. 그지? 그럼 니네 일본에 그 마사회에 이렇게 등록된 거 있잖아. 등록된 마주들 그리고 등록된 마필 두수 이런 거 어느 정도 되냐? 얼마나 돼? 우리 마주, 이제 마주도 중앙경화 마주가 현재 등록된 게 한 2,400명 정도 돼. 지방경마는 한 6,000명 정도 마주 등록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마필 보유, 마필 두수. 중앙경마가 7,800마리 됐으니까 한 9,000마리 되는 거지. 그 지방경마는 한 15,000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관리원들 있잖아, 관리원들. 아까 네가 그 관련을 안 물어봤는데 관리원들은 중앙경마장의 관리원들 직원이 한 1,600명 정도 되고 지방경마도 한 2,900,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마 등급은 2007년, 아마 2007년일 거야. 2007년에 우리는 파트 1으로 승격을 했지. 와, 진짜 마주고 말들이고 엄청나고 많구만. 부럽다. 구독, 좋아요.
아, 경마하는 날은 당연히 경마하겠지만은 경마 안 하는 날은 그 경마장 뭐 하냐? 경마 안 하는 날? 대부분 경마장 그러니까 경마하는 날 이외에는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무료로 다 개방해가지고 뭐 체육시설, 놀이공원 뭐 어떤 데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 경마장 그 안 하는 날은 내가 지금 예상가 한국에서 경마 전문가인데 니도 전문가고 나도 전문가지. 일본은 경마 예상가들 이런 현황이 어떻게 돼? 그리고 예상가? 그 추천 마번 뭐 이렇게 그 고객들한테 추천 마번 하는 그런 예상 스타일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은 거 이렇게 합해서 보면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예상가들. 그 물론 추천하는 마번은 뭐 복승식이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있지만은 우리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한 삼쌍승 그런 걸로 추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뭐 요새는 삼쌍승을 많이들 하고 또 이 경마장 수준마다 좀 다르지. 그 니네 한국 예상가들은 어떤데 어떻게 추천하는데? 한국은 뭐 대부분 뭐 복승식 그냥 위주로 추천하고 요즘에 뭐 삼복승, 삼쌍승 뭐 삼쌍승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좀 많이 하는 그런 추세야.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지. 우리도 옛날에 그러다가 요새는 삼쌍승 많이 가. 아, 니네들도 그 예상가들 막 어디 이렇게 광고 내고 홍보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가 하냐? 예전에는 그 뭐 이런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홈페이지 뭐 블로그 뭐 이런 걸로 자기를 알렸는데 뭐 요즘은 알다시피 다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로 많이 하는 것 같아 홍보. 그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리인데. 난리지. 뭐 내가 다른 나라 걱정할 일은 없고 그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생긴 다음에 니네 그 경마장 입장 뭐 경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일본은? 비대면 컨택트 온라인 경마로 하고 있지. 다 뭐 집에서 직장에서 다 경마장은 다 열리고 있으니까 무관중으로 우리는 뭐 배팅은 다 언택트 온라인 경마로 다 하고 있어. 별로 불편한 거 없어. 뭐 니네 그럼 한국은 요새 경마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야 이거 경마 중단. 아주 간단해. 그냥 경마 중단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니네 한국 IT 최강국이라며. IT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데 안 그냐? 아, 그렇게 말이야. 안 됐다. 그래. 오늘 하여튼 수고했고. 그래. 다음에 또 보자고. 그래, 수고해. 다음에 또 보자고. 그래. 갈게. . 진짜 짜증나네. 얘기하다 보니까 더 짜증나. 멀다, 멀어. 갈 길 멀어. 야이씨! 마샤웨이. 간다, 이 자식아. Realize I found my